악몽을 넘어 가위에 눌렸던 거인들이 안방에서 리그 1위 팀을 만납니다. 거인의 에이스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가위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롯데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삼성라이온즈의 주말 3연전 첫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의 라인업입니다. 박혜민, 우동균, 나바로, 4번에 최영우, 5번 박성민, 롯데자이언츠의 수비 위치입니다. 선발 투수 린더블럼, 포수 장성우, 1루수 김대우, 2루수 정훈, 3루수 황재균, 유격수 문규현, 좌익수 김문호, 중견수 아두치, 우익수 손하섭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라인업 살펴드리죠. 1번에 아두치입니다. 손하섭, 황재균, 4번 최준석, 김대우, 장성우, 정훈, 김문호, 문규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는 린더블럼이죠. 삼성 라이언즈의 수비 위치입니다. 피가로 선발 투수고요. 포수 이지영, 1루수 구자욱, 2루수 나바로, 3루수와 박성민. 불펜만 재정비한다면 다시 치고 나갈 여력은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우익수 쪽!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원바운드 펜스 맞았고 아두치는 2루!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아두치의 2루타! 풀카운트. 밀었고요.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손아섭의 투어러퍼. 초반부터 피가로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아두치와 손아섭, 손아섭과 아두치가 해냈습니다. 점수는 2대0이 됐습니다. 롯데 3루 주전이고요. 3루가 아니라 2루였죠. 선두타자 정훈이 살아나갑니다. 노볼 원스트라이크. 밀었습니다. 1, 2간을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 원아웃 주자 1루 1루. 아, 높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3명의 거인들이 피가로를 둘러싸고 있고 이번에도 밀었습니다. 좌측. 이번에는 최용우가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점수는 3대0. 세 개의 타점 모두 손아섭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풀카운트. 낮았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는 최준석입니다. 밀었습니다. 잘 맞은 타구. 우익수 옆으로 흘렀고 우익수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최준석은 2루 돌아 3루. 3루까지 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와 2루. 느린 선수 두 명이죠. 아, 이번에 밀었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겁, 2루 주자 3루. 점수는 4대0이 됐습니다. 정훈의 희생플라이. 원볼 투스라이. 바깥쪽! 자, 이것을 안타를 만들어내는 나바로예요. 아, 지금 잡아당겼고 네, 좌익수 왼쪽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나바로는 홈으로. 하지만 박성민은 2루에서 아웃입니다. 바깥쪽 밀었고요. 좌익수, 좌익수 김문호가 따라가 보지만 넘어갔습니다. 자, 이승엽의 솔로 홈런이 나왔군요. 아, 결국에는 또 솔로 홈런을 때려내는 이승엽입니다. 자, 이번에 밀었습니다. 우측으로 뻗어갈 타고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최준석! 솔로퍼! 최준석의 솔로 홈런! 점수는 5개 2가 됐습니다. 석점차 받은 대로 돌려주는 롯데자이언츠. 한 점 홈런으로 내주자마자 최준석이 또다시 응수합니다. 점수는 5대입니다. 13구째를 던지고요. 몸쪽, 자, 높았습니다. 아쉬워하는 구자욱의 모습에서 이것이, 아!
이것은요, 아두치 선수에게 맡겼어야죠. 높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자, 투나 스윙. 이번에는 공이 빠졌어요. 자, 이번에는 공이 빠졌습니다. 자, 원 앤 투. 멈점! 루킹 삼진 아웃! 자신이 이닝을 마감 짓습니다. 인드블럼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에이스. 그야말로 뭐 명실상부 최고의 에이스라고 불러도 오늘은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밀었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아두치가 점핑 잡아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바깥쪽 밀었고요. 우익수 손아섭이 잡아냈습니다. 좌익수 아두치, 우익수 손아섭이 린드블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자신의 커리어 첫 번째 완투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거기서 만나게 된 4번 타자 최영우, 가장 약했던 최영우, 초구는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높은 공 파울. 파울입니다. 124개째고요. 바깥쪽 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린드블럼이 지옥에서 롯데를 구출했습니다. 자신의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그리고 KBO 리그 첫 통틀어서 첫 번째 완투승을 거두면서 롯데자이언츠 오늘 5-3 정말 극적이고 가슴 졸였던 경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프로도를 구해낸 간달프처럼 간달프를 닮은 우리 린드블럼이 롯데를 구출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손아섭의 3타점 그리고 최준석의 홈런, 정훈의 희생플라이로 5점을 뽑았고요. 린드블럼이 3점을 내주면서 9이닝 3실점 3자책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뭐 오늘의 경기 린드블럼 125개의 공을 던지면서 124개의 공을 던지면서 정말이지 뭐 최고의 공을 던졌고 끝까지 지치지 않았던 린드블럼.